칼로 물베기 같은 사랑을 이제 그만해야겠지요. 아름답고 좋은 사랑만 해도 모자랍니다. 자, 김은영의 노래로 출발합니다. 사랑송. 자,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어떤 분들은 이 농사를 잘 지을지도 모르고,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, 이 벼농사를 지을 때 논에 무뎌가 쓰러지고 그래서 농사를 망칠 수가 있다고 그러더군요. 자, 그래서 가끔은 물을 쫙 빼주고요, 말린 논에 벼차 우리 마음속에 포근하고 좋은 노래를 가득 담아 모든 즐거움을 음악과 노래와 함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우리 김은영의 사랑싸움 다음 곡으로 한 곡 더 청하겠습니다. 당신은 무정한 사람.
한없이 약한 남자 조아랑의 무대입니다. 멋진 남자. 너도 사랑했잖아.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었나. 사랑이 장난이더냐. 어떻게 그럴 수 있나. 다시 한번 생각해봐. 길다란 말은 무슨 말이오. 달갑고 장난처럼 장난이더냐. 어떻게 그럴 수 있나. 이처럼 멋진 남자 당신을 사랑. 지켜주고 있어도 당연하다 그 정성을 얻어도 당연하다 그 정성을 무심코 지나쳐버렸네. 해내온 당신은 정말로 아름다웠어. 험한 세월 스쳐간 지금 추억을 더듬어 보니 가슴속에 당신은 진정한 사랑. 당신은 꽃이었어. 이어서 믿을 수 없는 남자의 마음, 여자의 마음, 하수진이 부릅니다. 사랑한다 했잖아. 깜빡이는 그 남자의
이어집니다. 추억 속에 사라져간 짧은 청춘에 대한 고백, 나성일 씨의 노래입니다. 잃어버린 청춘. 이어서 잊으려야 할수록 더 커지는 그리운 마음, 연모의 마음, 이현하의 무대입니다.
잊을 수도 없는데 잊어서 또 안 되는데 잊어야 하는 우리의 사랑 어떡해요 언제나 내 마음에 흘러 있는데 연모의 마음 그래요 연모라는 노래도 있고 또 이렇게 연모의 마음 이러한 노래에 맞춰서 부드럽게 춤추고 있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고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.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가요TV 연우회인 가요 함께하고 있습니다. 연우회가 과연 무엇인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 연예인들이 마음을 합쳐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 돕기에 앞장서서 봉사 공연도 하고 예 이렇게 뜻을 같이 해서 좋은 일을 하는 그러한 모임 단체가 바로 연우회라고 합니다. 여러분 연우회 기억 꼭 해주시고요. 자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듣고 있노라 보면 노래마다 다 좀 성격도 다르고요 듣기도 다르고 그래요. 아주 활발하고 명랑한 노래가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애절한 그러한 노래도 있어요. 성격이 다르고 감동도 다른데 이러한 노래를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는 이런 노래 한번 불러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참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멀리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데요. 방송이 있을 때면 직접 선수 운전하고 꼭 오신다 그래요. 자 언제나 운전할 때 조심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전영주 씨가 노래 준비하고 나옵니다. 꺾지 마세요. 안 되잖아요
땅은 불타올라 딱한 것만 사랑하면 안 되나요 내 사랑 꼭 박아주세요 옆에만 있어도 좋을 꿈 파도 파도 이쁜 꿈 꺾으면 안 되잖아 아름다운 멜로디와 야릇한 가사에 담아내는 달빛 소나타 장보리 씨의 무대로 이어갑니다. 워리아 블랙드레스도 잘 어울리네 인생 길목 노타리에 마주섰는 신호
자, 여러분, 그 좋은 일, 또 좋은 사람, 좋은 삶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질문을 했더니 바로 정답은 그런 얘기겠죠. 자, 모쪼록 연우회인 가요와 함께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일과 좋은 사람과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잊지 마시고 항상 웃으면서 좋은 일에 앞장서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제 오늘은 끝 무대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. 정현 씨 어서 오세요.
부부가자.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니까 이렇게 손잡고 가야지. 내가 가는 길 이렇게 손잡고 가야지.